국힘당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대게가 담긴 수족관 물을 퍼먹는 기괴한 쇼를 벌였는데요. 네,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무리수를 둔다. 뭐 이 정도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존엄한 존재가 이거를 지나가다 수족관에 물을 퍼먹는 걸로 자신의 충성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혼돈에 빠진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보죠? 선생님한테 먼저 볼게요. 거기 수산시장 그 상인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표정이 막 이렇게 찍힌 사진들 보면은 다 막 저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말려야 되나? 이걸 내 진실을 말해야 되나 고민하는 표정이더라고요. 잘 먹었다 이런 생각도 아니죠. 먹는다 진짜. 더 먹어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상인의 연합회 회장님인가 아,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화대에서 왔다고. 수족관 안에 그 이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똥도 있잖아요. 네. 그 물고기들이 싼 거. 그러니까요. 더럽거든요. 진짜 더럽죠. 아, 집에서 수족관 물 자주 갈아준다고 해도 갈아줄 때 보면 되게 더러워요. 돌도 보면 막 미끈미끈하잖아요. 그쵸? 씻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드셨단 말이죠. 이 분들이. 그리고 괜찮은 막 저는 안 먹었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아, 먹은 척 했다. 촉촉 이렇게. 이거는 그 뭐랄까. 이런 심리를 분석하실 수 있어요. 엽기적인 행동인데. 네 맞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더러운 음식 먹고 막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하고 미친놈들이니까. 아까 사대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 머저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어떻게 보면 집단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개인 간에는 보통 이제 의존이라 그러죠. 의존하는 거. 어릴 때부터 부모나 뭐 또 어떤 다른 어른한테 계속 의존을 한다. 네. 그렇다면 자기 머리로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천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분석해보고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어른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아서 생각해 주세요.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 그럼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아... 뇌를 안 쓰니까 굴러가지. 머리가 없죠? 좋아질 수가 없죠. 머리를 써야 좋아지거든요. 네. 특히 의사결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자기가 본인이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런 걸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의존하거나 뭐 이러면. 네. 그러니까 사대주의는 당연히 이제 머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국힘당이 하는 짓거리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몸에 좋다,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상 자기들도 믿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대들도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믿기가 좀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백을 전도시킬 정도의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못생겼는데 좀 예쁘다. 그 정도까지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고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 네. 진짜 예쁘다고 착각도 하면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구 씨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상황. 한번 설득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요. 월! 아, 그래서. 아, 개가 외로 간 적이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내게 되는구나. 자기가 개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앞발이에요. 입도 나왔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자기가 파괴되겠는데요? 그렇죠. 모멸감? 자기 모멸감 같은 거. 아... 자괴감. 네, 네. 또 그 다음에 부끄러움. 네. 그 다음에 분노. 내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 합리화가 가능한 또 자기 납득이 가능한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좀 될 만한 그런 정도의 거짓말을 해야 이게 열과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걸 믿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격앙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감정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치는 거죠. 거의 이제 과잉 언어, 과잉 행동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막 폭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데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는 없고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간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아, 너무 웃겨서. 그 돌아버려서 정말 물도 막 즉흥적으로 네. 퍼먹는 거잖아요. 지금 뭐 계획하고 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거의 이제 미쳐가는 거죠. 이거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 그러니까 더 과잉, 더 에, 과장된 행동을 에, 하게 되는 거군요. 그 순간 이게 완전히 맛이 가니까. 저 사람이 우길 것도 적당한 걸 우겨야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우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미쳐버립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당이 단체로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지네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 이게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로 하면서도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거리까지 하게 되는. 이러다가 그 더 혹시 미치면은 후쿠시마에 진짜 방문해서 막 해수욕을 한번 즐겨보겠다 이런 지경까지도 갈 수 있나요? 모르죠. 뭔 짓은 못하겠어요. 가려면 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로 에이, 다 파괴된 상태면. 에이. 아니 저기 관광버스 대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후쿠시마 가는 거를? 아 우리가 국민들이 갈 거면 보내주려고 보내주겠다. 아니 근데 이게 이현주랑 최대집이 네. 최근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최대집도 좀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의사협회 네. 사람. 그런데 멀쩡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 국힘당 미친 거냐고. 걔는 그래도 그 정도 파괴된 인간은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그 걔는 그 입장에 처해 있지는 않는 거죠.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입장은 아닌 거죠. 이익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누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굳이 그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수산시장 그 상인분들 깨끗이 관리했겠죠. 우리 그 회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 퍼먹는 걸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이게 웃긴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회를 먹지 물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물고래. 아니 그 바닷물을 왜 퍼먹냐고 사람이 바닷물을 퍼먹질 않는데. 아 정말 미쳐도 참.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옛날에, 앞으로 계속 미친 애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이었나? 막 그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흉내낸다고. 막 흙 묻은 오이 막 먹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네. 아니 서민은 그러니까, 뭐 흙 묻혀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랬죠? 이런 생각이 너무 와, 우린 된장 찍어 먹지 흙은 안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흙이 막 묻었는데 막 그걸 뭐 먹는다 근데 참 이 생각이 수준이라는 것이 좀 네. 다 지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 연탄 네. 나를 때 얼굴에 묻히는 것도 그렇지. 일부러 묻히고. 그거 진짜 잘 나르는 사람은. 나르지도 않아놓고. 잘 나르는 사람 안 묻혀요. 맞아요. 네, 하나도 안 묻히고 달라요. 아 참. 네 끔찍합니다. 이게 진짜 네.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확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들 놀랬죠. 네.